네. 달력 요즘 내년 달력 많이 챙겨보시죠. 그리고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이어리도 챙겨보시는 분도 계시고 요즘에는 그 벽에 거는 달력보다는 탁상용 달력들 많이들 구하십니다. 메모 적기도 좋고 날짜 보기도 좋고 그 달력 가운데 상당히 요즘에 구하기도 힘들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달력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딱 직접 하셨더라고요. 몸짱 소방관 달력. 들어보셨죠?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전액 중증 화상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되는 달력인데요. 이 몸짱 소방관 달력의 주인공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우선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크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한 분 한 분 직접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지금 어떤 활동들 하고 계시는지 본인 소개를 좀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네.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박형준입니다. 네. 그리고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구로소방서에서 구급대원으로 네.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이유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대문소방서 홍보교육팀에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천상목 소방관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소방관 달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먼저 박형준 소방위께서 이 홍보를 맡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이 몸짱 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여쭤볼까 합니다. 이게 일곱 번째 달력이라면서요? 네, 올해로 일곱 번째 달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거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아, 사실 처음 달력은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예. 저희가 보통 한 4년 주기로 업무가 바뀌는데요. 네. 저의 전임자분이 이제 화상 환자분들이 치료 기간이 긴 만큼 비용도 많이 소요되셔서 치료를 중간에 그만둔다는 사연을 보고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소방관이 화상하고 되게 밀접한 게 실제로 근무해 보면 소방관 중에 크고 작은 화상 상처를 네.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은데요. 네. 그러면서 저희도 그 화상의 치료 기간이 긴다는 것과 네. 그 화상의 흉터로 사회적 그런 시선이 어렵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매년 이 화상 환자분들을 위한 달력을 만드시고 네네. 그 수익금으로 그 화상 환자들 치료비에 쓰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소방관들을 모델로 할 수도 있는데 몸짱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아, 네네. 그래갖고 몸짱 대회는 사실 달력을 만들기 전부터 했던 거고요. 아, 원래 소방관들의 그 몸을 좀 이렇게 측정하거나 자랑하는 대회가 있었어요? 네네. 그 달력 만들기 전부터 몸짱 소방관 대회를 하는데요. 네. 그게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신체적으로 강인해야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민들을 구조할 수 있고 네. 시민들도 건강한 소방관의 이미지를 생각하셔야지 네. 위험한 상황에서도 저희를 믿고 따라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그런 건강한 소방관을 홍보하기 위해 몸짱 소방관 대회를 계속 해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계속 지금 댓글 보내주고 계시는데 유라유님께서 유튜브 보고 있습니다. 소방관들 다 멋지시네요. 이렇게 지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최춘범님 소방관님들 추운 날씨에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도 잘 챙기면서 활동 부탁드립니다. 라고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박형준 소방위의 맞은편에 있는 이 두 분 지금 오렌지색 옷을 입고 계신 이우군 천상목 소방관 소방교께서 이 사진이 이번에 달력에 들어가 있었어요. 네네. 소감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기의 몸을 달력에 딱 실었을 때 소감. 이우군 소방교부터. 아, 일단은 첫 번째는 사진이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요. 가만있어봐.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우군 소방교 앞에 있는 저 사진이 예. 자신의 몸인 거죠? 예. 예, 예. 계속 말씀해 주세요. 예. 네, 물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모습이랑 네. 많이 틀려 보이시죠? 네. 그때 이제 사진 촬영을 위해서 이제 다이어트 좀 강도 높은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서 예, 예.
네, 이런 몸이 나올 수 있었고요. 예. 네, 지금은 이제 뭐 촬영도 끝나고 조금 이제 그간 뭐 먹지 못했던 음식들이나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접하다 보니까는 살이 좀 많이 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달력 그 촬영하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제 제가 찍은 달력이 나오고 하니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 중증 그 화상 피해를 입으신 그 환자분들에게 네.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천상목 소방교께서는 네, 저도 사진이 잘 나와서 굉장히 만족하고요. 예. 네.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업무 병행하면서 운동도 하고 식단 관리하면서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예. 근데 달력이 나온 사진 보고 아, 나도 이제 화상 환자분들을 위해 조금 힘이 됐구나. 이렇게 도와드린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했고 예. 그 힘들었던 기억이 다 사라졌습니다. 몸 만드는 준비를 보통 얼마나 하세요? 보통 이제 운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이제 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 이제 예를 들어 평소에 몸도 좋지만 그래도 네, 그렇죠.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더 잔 근육까지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네. 그래서 심한 그 다이어트는 한 4개월 정도 잡고 예.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운동은 꾸준히 해왔고 예. 달력을 찍기 위해서 저도 식단 관리, 다이어트는 한 4달에서 5달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방관들 사이에서 이 달력에 내가 모델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의 감격적인 일인 거예요? 일단 운동을 그만큼 열심히 하고 소방관들 다들 몸은 좋으실 거 아니에요? 네, 다들 네. 건강하신데 네. 사실 좋은 몸, 그러니까 보기 좋으려면 다이어트가 예.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다들 몸이 크세요. 근데 거기서 좀 식단 관리해서 빼는 게 조금 중요하긴 하죠. 그래서 예.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뿌듯하고 좀 자랑스러운. 두 분 모두 사진 보니까 참 잘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구 소방육께서는 이 사진 딱 찍고 나서 몸을 참 열심히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딱 찍고 나서 사진을 딱 봤을 때 좀 기분 같은 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아, 일단은 내가 맞나 싶죠. 저도 사진을 보고 뭐 믿기 어려울 정도였으니까는. 예예. 예. 네. 이제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그 결과물이 볼 수가 있으니까는. 네. 기쁘더라고요. 청취자 가윤하님께서 아 멋집니다. 같이 사진 찍은 개들은 인명구조견인가요?라고 질문 주셨는데 운명개 인명구조견도 구조견도 같이 찍었어요? 예. 예. 그날 이제 촬영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구조견이 맞습니다. 네. 맞고 이제 이 구조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재난 그런 화재 현장에서 이제 예민한 후각을 이용해서 이제 그 요구 조자를 이제 파악해내고 이제 구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지금 전국에서 한 28마리의 이 친구들이 활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574건의 그런 현장에서 총 31명을 구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222번 쓰시는 분께서 몸잠 소방관 희망 달력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업무도 힘드실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박형준 소방님께 이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기부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모입니까? 아, 지금까지 한 6년을 진행했는데요. 예. 한 6억 7천만 원 정도 모였고요. 네. 그걸 통해서 올해 25명을 도와드린 거 포함하여서 160명의 환자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좀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신다면. 아,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그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되게 건강하게 사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가장 뿌듯한 경우인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은 임민아 님이라고 네. 불의의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으셨던 분인데요. 네. 아, 저희가 19년도에 이제 도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으신 결과 좀 많이 회복이 되셨어요. 예. 근데 사실 화상이라는 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힘들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심리적 힘듦을 달래기 위해서 캘리그라피를 배우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그 실력이 엄청 많이 느셔가지고 캘리그라피라고 하면 손글씨 쓰는 것. 네, 이렇게? 손글씨 예, 쓰는 예. 게 엄청 많이 느셔서 예. 저희 소방관들한테 오히려 이제 응원의 메시지도 이렇게 아, 그분이 만들어서. 직접 쓰신 거예요? 예, 예. 아, 화상환우들의 희망지킴이 2021 몸짱 소방관 이욱은 천상목님께 감사와 사랑과 존경을 드립니다라는
손글씨 캘리그래피를 직접 보내주신 거군요. 네네. 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저희에게 이제 힘을 주시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너무 뿌듯함을 느끼고요. 네. 아, 또 이제 저희 달력을 보시면 이제 케이스에 네. 화상 환자에게 희망을이라는 어. 문구가 있는데요. 예, 예. 이 글귀 역시 임민아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글귀입니다. 네. 사진은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아, 사진은 예. 요즘 TV에서도 많이 나오시는 오중석 사진 작가님이 예. 찍어주신 건데요. 예. 아, 오중석 사진 작가님은 2016년도 달력부터 함께하게 됐어요. 어. 사실 저희랑 뭐 일면식도 없고 한 상태에서 무작정 가서 저희가 부탁드렸거든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되게 흔쾌히 하고 싶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지만 사진 찍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어디 가서 무슨 프로필 사진 찍어야 된다, 사진 촬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가서 찍긴 찍는 거지만 참 싫어요. 저는 그냥 싫은데 두 분은 그래도 그런 거 상당히 낯선 경험인데 어땠어요?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때. 카메라 앞에 서본 적이 당연히 많이 없으니까 예, 예.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긴장이 됐었는데요. 네. 그래서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어떤 포즈가 잘 나올까 하면서 네. 연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가장 잘 내가 만들어낸 그 근육이 잘 보이는 포즈가 나왔어요? 네. 만족하게 잘 나왔고 또 예. 작가님도 사진 찍으면서 그런 포즈를 요구도 하시고요. 예. 그래서 저희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이윤서 방역께서는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 뭐 프로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그 표정 관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웃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촬영하는 그 소방관들이 몸이 다 우락부락 하잖아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최대한 좀 온화하고 그런 편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예. 웃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사진 보면 진짜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5758님께서 이 달력 저도 구매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요? 또 송호관님은 저는 소방관님의 급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장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딘풀님은 라디오 듣다가 포털 사이트에 달력 검색해봤습니다. 우와 연예인보다 낫네요. 진짜 멋집니다. 라고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달력 어떻게 구매할 수 있어요? 아, 달력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구매가 가능한데요. 네. 온라인에서는 GS샵 그리고 텐바이텐에서 구입할 수 있고요. 예. 오프라인에서는 텐바이텐 저희 해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딱 하시는 걸로 네. 너무 홍보가 되면 안 되니까 저희가 네. 소개해드리기 위해서는 많이 좀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만 네. 자, 금요 초대석 몸짱 소방관 달력의 주인공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홍보 맡고 계신 박형준 소방위 또 달력 모델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우근 천상목 소방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올해 소방관님들 그 어떤 한 해보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이렇게 출동 횟수도 많았고 또 초반에는 대구에 또 많이 모여 계셨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기억되세요 올 한 해가?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이유근 소방교. 예. 아,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끔찍하죠. 끔찍했어요. 예, 끔찍하죠.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밀접하게 접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 현장에 대해서 체감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코로나 전담 구급대원이라고 해서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코로나 그런 의심 증상이 있거나 또는 확진자들의 이송을 도우는 네. 역할을 맡아서 했었는데요. 네. 아마 심리적으로 좀 많이 부담은 되더라고요. 좀 네, 아무리 그 보호복을 입고 이제 이송 업무를 하고 내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내가 코로나의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업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많이 좀 조심스럽고요. 하지만은 이제 막상 이제 그 출동을 나가서 이제 접하게 되면은 네. 그런 생각은 또 없어져요.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이 사람들 어떻게 해서든 병원까지 안전하게 모셔가야겠다 이런 네. 생각 때문에 뭐 그런 조바심 뭐 걱정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지고요. 예. 안전하게 이송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일한 것 같습니다. 예.
환자의 수치에 따라서도 좀 출동 횟수도 달라질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렇죠. 또 여름에는 또 엄청나게 그 방호복이라는 게 얼마나 더울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5종 보호복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뭐 마스크, 고글, 그리고 옷, 뭐 장갑, 신발 해서 이제 5개 종류가 있다라서 뭐 5종 보호복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그 감염을 방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기조차 안 통해요.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도 안 통하고 하니 엄청 덥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출동을 나갔다 오면은 땀으로 샤워를 하는 느낌? 예.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조금 그 힘든 점이 있었죠. 예. 그때는 참 지금이 이 추운 날씨가 좀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오히려. 예,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선상목 소방교께서는 안전교육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을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 어린 친구들부터 예. 어르신분들까지 그러니까 전 연령으로 화재 안전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교육 또 직접 찾아가서 인형극 화재 안전 인형극을 하면서 소방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형극이요? 예. 그러니까 아기들 대상으로 저희가 예, 예. 인형극을 하는 건데요.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방문하셔서 예, 예. 그래서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재밌어 합니다. 예. 아기라고 하면 보통 몇 살 정도 될까요? 저희가 그 교육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4살 이상으로 그 친구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비대면 상황이라 어떻게 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면 교육은 중지가 된 상황이고요. 그렇게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교육 자료를 배부하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네. 화상을 통해 화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서로 카메라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직접 실습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교육 담당자시니까 이것만큼은 항상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숙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이유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율이 3배 이상 올라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꺼려하시고 자세히 몰라서 실시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교육을 받으면 그러니까 학생들도 누구나 쉽게 네.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만 알아두시고 용기를 가지고 네.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면 꼭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소방관들은 평소에 생활하다거나 아니면은 뭐 퇴근하고 난 이후에도 운전하다가 친구들과 놀 때도 옆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막 쓰러지고 그러면은 바로 가서 그거 해주신다면서요? 그렇죠. 저희는 생각하기도 전에 몸을 먼저 움직이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고 예. 또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이선화님께서 좋은 일 하시는데 뜻을 같이 하고 싶네요. 구매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 9703님 저희 아들도 소방관입니다. 오늘 나온 몸짱 소방관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그 소방관 보면은 예전에는 그냥 옷이 멋있다 또 이렇게 쓰고 있는 것들 그리고 소방차가 멋있잖아요. 빨간색 소방차 커다란 게 멋있죠. 근데 요즘에는 소방관하고 딱 생각나면 어벤져스 같아요. 항상 우리 주변에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분들 위기에서 막 어떨지 모르고 당황스러울 때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 모습들이 어벤져스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형준 소방님께 좀 여쭤볼까 합니다. 홍보 담당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하고 싶은지 미리 여쭤봤더니 우리 작가들이 미리 이제 해봤더니 소방 안전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고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소방 안전 교육을 보통 이제 시민분들이 한번 내가 해봤으니까 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천상목 소방교님이 말씀하셨듯이 몸이 먼저 사실 상황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만 보면 이렇게 가야 되라고 그냥 인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야지 네. 되게 신속하면서도 이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거를 직접 도움을 주는 사람도 다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러려면 사실 생애 주기별로 네. 반복 안전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소방서나 아니면 안전체험관 같은 데를 시민분들이 오셔가지고 안전교육을 받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이 좀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안전교육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도 준비해 놨으니까요. 네네. 집에서라도 조금 영상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튜브에서 뭘로 찾아보면 돼요? 아, 유튜브 검색하실 때 네. 서울소방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서울소방? 네. 예, 예. 저희 그 공식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아. 거기 보면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몽길 산악대장님 또는 이제 유명한 마랑 유튜브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안전 체험을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되게 이제 재미도 있으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겨울이고 춥고 또 한편으로는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나가지 말자고 우리가 서로가 다독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또 불이 날 상황도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좀 미리 앞서 천상목 소방교께서 말씀하신 몸이 반응하는 것처럼 이해하려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봐야 되고 주변에 우리 집에 맞아 받아놓은 이 여러 소화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에 있지? 완강기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거 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919님 위험한 상황에서도 국민 위에 쓰시는 소방관님들이 계셔서 참 안심됩니다. 사랑합니다. 0324님 소방관은 진정한 슈퍼히어로 현실의 영웅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세 분과 말씀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올해 참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 주변에 있는 우리 많은 이웃분들께 세 분 모두 좀 한 말씀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우근 소방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참 많이 힘드시죠. 나가지도 못하시고 항상 답답하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니까는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희망적인 거는 이제 백신도 나오기 시작했고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힘을 합쳐서 이제 힘내면은 예. 코로나도 빨리 종식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천상목 소방교. 네. 많은 분들이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느라 굉장히 힘들고 저도 힘들지만 그래서 집안에서 답답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도 익히셔서 면역력도 기르시면 좋겠고 예.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면서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형준 소방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아, 네. 진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고 뭔가 이제 친했던 분들하고 그런 단절도 많이 있어서 외로워지는 시기인데요. 그럴 때일수록 오태훈의 시사본부를 들으시면서 훌륭하시네. 외부와 같이 소통도 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지금 노래가 나가고 있는데 이 곡이 화상 환자로 앞서 말씀드렸죠. 이 캘리그래피 써주신 분 임미나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라고 합니다. 김유나의 나인 너에게라는 노래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자 시사부 금요초대에서 몸짱 소방관 달력의 주인공입니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홍보활동 맡고 계시는 박형준 소방이 또 달력 모델로 직접 참가를 한 그야말로 몸짱 이우근 천상목 소방교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세 분 건강하시고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시사본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